때 뭐라 그런다? I'm sorry. 왜 물어봐? 물어보냐? 미안해? 물어보는 거야? I'm sorry. I'm sorry. I'm sorry. 왜 물어봅니까, 자꾸? I'm sorry. I'm sorry. 라고 했는데 괜찮을 땐 뭐라 그래요? Yes. Yes. 아, 처음부터. It's okay. It's가 아니고 It's okay. It's okay의 뜻이 뭐다? 그것은 괜찮다. 괜찮다. It는 뭐 해주긴 말이야? It is. 뭐 자꾸 아까 전에 yes, mess는 도대체 뭐 나오냐? OK의 뜻은 괜찮은 무슨 시예요? 어떤 씨? 어떤 시죠? 어떤가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을 뭐 맞춰줘야 되니까 어떻다 괜찮은을 여기서는 어떻다 괜찮다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괜찮은, 어떤, 괜찮은, 어떻다, 괜찮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무슨 시 앞에 뭐 쓴다고요? 비동사 무슨 시 앞에 뭐 쓴다고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요?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어떻다가 되죠. 된다니.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냐? 상대방이 한 실수를 그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가 막 예를 들어서 발 밟은 거 그것은 괜찮아 라든지 어? 대박, 그것은 괜찮다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렇게 용서해주면 안 되죠? 그쵸, 그건 안 괜찮아. 너 이리 와, 나한테 혼나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저 멱살 잡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아, 맞아요? 그게 맞다고? 뭐라고 했어요? 안 들려요. 멱살 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아니요? 어? 그 맞다며, 정도까지. 아까는. 아, 아니, 잘 못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니까, 오케이. 그렇게 그러면 나쁜 사람이 이제 지금 아니에요. 네가 배운 건 감정 묻고 답하는 게 아니고 사과하는 거. 그니까, 오케이. 내가 실수로 친구 신발을 밟았어. 발을 밟았어. 그럼 네가 자 뭐야 우리 어? 뭐라 그래야 돼? I'm 저 지원이가 뭐라 그랬더니 I'm sorry 그랬더니 친구가 착해서 뭐라고 답해 주는 거야. sorry. It's It's okay. Okay. okay 라고 해. OK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고. 그죠. 지원이도 그렇게 하잖아. 지원이도 이렇게 It's okay 안 해줘요? It's okay. 안 해줘요? 야, 너왜 그랬어! 아닙니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실수하고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위에 선생님이 뭐쓸것 같아요? You are okay? 왜 물어봐요? You are okay인데. You are okay를 쓰겠죠. You are okay. 너는 뜻이에요. 괜찮다. 그렇죠. 너는 괜찮다. 이 뜻이죠, 이거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는 괜찮니? 라고 묻는 거예요. 묻는 말이죠. 여기만 읽어보세요. You are. 여기만 읽어보세요. Are you? 모르게 묻는 느낌이에요. Are you? 그래서 상대방이 괜찮은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본다. Are you okay? Are you okay? 아니면 또, 그렇죠. 친구가 지환이 신발을 밟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그렇지? 그럼 내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 야, 너 미안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 너 미안하냐? 라고 묻고 싶으면 너 미안해? 너 미안한 건 미안하긴 미안하냐? 라고 묻고 싶으면 지환이가 뭐라 말해야 될까? 너 미안하냐? 라고 묻고 싶으면 너 미안하냐?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orry? Are you sorry?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도 있겠죠. 야, 너 미안하냐?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Are you sorry? Are you sorry? 너는 괜찮냐? 라고 묻고 싶을 땐 Are you okay? Are you okay?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더니 Yes, I am. Yes, I am. 예스, 아이 괜찮을 때는 뭐라 그런다? 예스, 라고 아이 물어봤더니 얼리오 Are you? 오케이?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으니까 뭐라 그런다? 예스, 아이 엠 Yes, I am 이라 그러는데 Yes, I am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됐죠? 예스, Yes, 아이 엠 I am
sorry? Yes, I am sorry. 애틋은 그래, 나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Are you okay? 애틋은 잠깐 그거 그것은 It's okay. 괜찮... Is it okay야 이게? 네? 이게 그것은 괜찮니야? Are you okay가? 아니요. 너는 괜찮니? 너는 괜찮니? 그랬더니 괜찮으니까 Yes, I am sorry 이러네요. Are you okay? 너 괜찮냐? 그랬더니 그래 나는 미안해 이러죠. 그렇지? 아니요. 넌 괜찮냐? 그랬더니 그래 나는 미안해 이럽니까? Yes, I am 뒤에 sorry가 생략된 게 아니고요. 네. 뭐가 생략됐어요? Okay? Yes, I am. 그러면 나는 미안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나는 미안. 나는 괜찮다. 너 괜찮니? Are you okay? 그래 나는 괜찮아. Yes, I am okay. Yes, I'm okay. Hey, 뭐라 물어봤더니?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괜찮으면? Yes. I am. Yes, I am. Okay. Okay. 아, are you okay?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I'm not. No, I'm not.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을 때 안 괜찮으면 뭐라 그래요? No, I'm not. No. I'm not. I'm not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Okay. I'm not. Okay. I'm not okay의 뜻은 no. 아니. I'm not okay. 나는. 아니 나는. I'm not okay. 괜찮다. 괜찮다야. Are you okay? 너 괜찮니? 아니 나 괜찮아. 이럽니까? 아니야. I am not okay의 뜻은? 나는 안 괜찮다. 안 괜찮다? 그래도 되지만. 나는 괜찮지 않다. 헤이 친구가 지우한다. 지환이 신발을 밟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you okay? 라고 물어봤는데 지환이 발이 너무 아파서 못 참겠어. 그럼 뭐라 그래? No, I'm not. Okay. No, I'm not okay. 안 괜찮아. 너도 일로 와. 너도 한번 밟히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쓰기 시작하는 거 한번 보면요. 와, 그쵸. 제발 빵점만 하세요. Sorry, it's okay. Are you okay? Yes, I am. Are you okay? No, I'm not. Okay. 잘했어요. 진작 집에서 이렇게 해오시지. 집에서 좀 이렇게 해보시죠.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봅시다. 안녕히 가세요.